울란바토르에 오니까 역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서 아유 오신양 수고 많았다. 그 대사관 직원과 같이 이렇게 작은 차로 타고 호텔에 들어가서 9명이 6일 만에 빨리 네, 임시 여권이 떠났네. 발급돼가지고 왔어요. 그 한국 대사관 직원하고 가끔씩 면담도 하고 뭐 이제 사진도 찍고 6일 동안의 절차를 거쳤죠. 대사관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대사관 직원이 호텔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해서 됐어요. 하는데 호텔 밖을 나서지 나가지 마라. 말라. 아직은 그 완전한 대한민국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이 나라도 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테두리밖에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하루 종일 밖에만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밖에 봤는데 또 하나 희한한 거 봤어. 청량리 무슨 뭐 동대문 종로 그 구간을 쓰는 버스가 한국걸로 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몽골에? 몽골에. 어머? 왜? 울란바토르에. 그래서 물어봤지, 대사관 직원보고. 아니, 저 선생님. 저 우리가 창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글로 쓴 버스가 계속 다니는데 저게 뭡니까?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 버스가 몽골에서 중고로, 한국에서 중고로 버스 사는데 지금 로선 버스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로선 버스였는데 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그, 안 지우는구만. 안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아, 저 버스가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그, 간접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쓰던 그 종로에서 청량리 무슨 뭐, 동대문에서 뭐 어디 저, 잠실 이거 하나도 안 지고 그대로 쓰니까 마치 여기가 한국의 어떤 작은 거리를 옮겨 놓은 듯이 그렇게 착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또 한번, 아, 한국의 이 중고 버스가 한 나라의 수도에서 저렇게 버젓이 그대로 다니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참, 굉장히 이제, 위용이라 할까? 힘이라 할까? 아, 그렇죠. 자긍심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야, 이게 한국 제품이 저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한국 로또라는 광고도 있어요. 진짜로? 광고판이 있고, 그리고 삼성 광고도 있었고, LG 광고도 있었고, 밤에. 저희가 그 울란바토르 호텔이, 저희가 있던 호텔이, 그 수도에서 중심 위에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가보지 못한 이제 며칠이 지금 가게 되지만은 대한민국 남한이 정말 발전했구나 하는 발전했구나. 것을 그때 또 이제 느꼈었죠. 막더 부풀죠. 빨리 가보고 아, 싶어서. 그 뭐, 하루 한 시간 선생님 보고 언제 갑니까? 하니까 기다리자. 며칠 있어야 된다. 또 갔는데 며칠, 아니 선생님 언제 가시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가 가긴 갑니까? 이제 절차가 있지 않냐. 여권을 발급해야 되고, 나오는 시간이 있고 하니 기다리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여권 이만큼 들고 왔어. 야, 오늘 출발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면서 이제 여권을 직접 받았어요? 아예? 받았지. 받았지. 그래서 자기 걸다 알고 계시라는 아,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다 오, 안고 특이한 있고, 케이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같이 나가는데, 울란바토르 공항에 나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항에 나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왜 나와 있을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줄 수도 있다. 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받고 그냥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말하거나 뭐 시비 걸거나 절대 하지 마라. 그 뭐지?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려주는 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줄인데 그 줄을 이탈하지 말아라. 아하. 궁금해서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안큰 된다. 문제가 난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이제 그 선생이 이제 대사관 직원이 저 비행기가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비행기 저 줄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래. 무리져 다니지 말고. 무리 다니지 말고 이제 그 서성이다가 이제 줄설 때도 이제 그 앉아 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갔지.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김일성 빼지도 않은 사람들. 뺐지. 북한말로 소송하다는 사람 한복 입은 여성 두 명하고 남자 두 명이 나와서 이거 그 홍보지를 나눠준대 뭐 하는 거. 북한 식당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당시에. 식당으로 오시래요. 이거 이러고. 옷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북한 식당에는 남한 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 홍보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거기서 그 이따가 필요 없어. 뭐 격동해가지고 뭐 찍거나 그러면은 또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였고 또 이제 그렇지, 격동될 수 있지. 그래도 그 울란바토르가 국제공항이니까 다른 줄과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정확히 자기 줄에 서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자기 줄이가 서 있었고, 근데 그때 조금 이제 민망했던 것은, 철자망을 넘을 때 바지가, 찢어진 바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 근데 바지를 안 줬어요? 근데 대상안에서 나와서 보고, 이렇게 바지를 벗으면 그 괜찮대. 여기 일부러 찢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이제 한 손으로 막고 이렇게 찢어진 것도 막고 갔는데 누구도 내 바지가 찢어진 걸 관심을 안 가죠. 없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출국 심사대에 서서 별 뭐 없이 다 도장 찍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한국 여권을 지금 개개인 손에 다 쥔 거잖아요. 네.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통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여권을 봤을 때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사진하고 여권이 어떻게 생긴 것만 봤지. 아, 이런 게 대한민국 여권이구나. 여권이라는 거는 알았습니까? 아, 여권이야. 주니까. 한국 여권의 파란색에 대한민국 국장인가 뭐 비슷한 거 찍은 거 있잖아. 그렇게 하고, 아, 이게 여권이구나. 근데 그다 분명히 단수 여권인가 무슨, 그, 이게 일회 여권이다. 그리고, 사진. 그때 사진 다 찍었으니까. 왜냐면 북한 사람들 치고 자기가 여권인 사람 없잖아요. 없지. 예.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을 때 신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여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민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이라는 걸 표현하는 그렇죠.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도착하진 않았어도 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이 되었구나. 한국 가는 게 맞구나. 그리고 한국 정부의 보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안심이 시작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비행기 다 올랐어요. 밥을 주잖아요. 기내식 주는 데다 받아 먹었어. 근데 옆에 사람이 맥주를 마시는 거야. 근데 맥주를 마시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저 맥주는 돈 주고 사는 줄 알았어. 그렇지. 모르죠. 북한 사람들은. 근데 뒤에 있는 다혈질적인 사람이 알았어. 우리 조에. 북한 사람이.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봤어. 아, 이거 맥주를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돈 내야 되니까. 아, 이건 무료다. 와, 무료다 소리가 더 빵치지. 그 앞에 있는 나보고 맥주 무료라니까 저 아가씨한테 달라고 하면 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제 예언에 세 개를 마신 것 같아. 어땠습니까? 와, 맥주 마시니까. 아, 이게 비행기를 난생 처음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밥도 공짜고 맥주도 공짜고 별 신기한 체험 다 하는구나. 그렇죠. 신기하지. 태어나서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 대한민국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비행기 딱 날면서 만감이 교차하죠. 눈을 딱 감으니까 두만강 살얼음을 낀 걸 넘는 그런 순간. 그리고 중국에서 공안을 만나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했던 것들, 어떤 순간에 잡힐 뻔 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도 나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구나. 이제 도착하게 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아, 그렇죠. 막, 기대되고, 네. 정말 이제 꿈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맞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둥실둥실 뜨잖아요. 정말 그 마음 또한 이제,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듯이 둥실둥실 떴어요. 맞아요. 그건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일 그렇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몇 년도에 도착하신 거예요? 2001년 7월 20, 아마 3일쯤 될 거예요. 2001년 7월. 23일. 저는 북송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북송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000년도부터 2003년, 4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송민 됐는데 그렇죠. 그 북송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가게에서 북송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막 단체로 가려고 잡혔어가지고 30명조, 50명조, 막 60명조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아, 잡힌 사람들? 아예 잡혀서 한국 가려다가 그때 당시에는 몽골, 북경 영사관, 영사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들이 단체로 어느 한 집에 이렇게 숙박을 해놓고 수십 명씩 잡혀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만 가면은 이렇게 좋다라는 건 알긴 알았는데 갈 방법도 없었지만은 또 그렇지. 가다가 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다시는 한국 가려는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예, 그 때리고 패고. 때리고 패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언니는 막 갈비가 간을 찔러가지고 막 죽고 이런 것도 봐가지고. 야.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아니, 저도 그렇지. 네. 저도 아마 중국에서 그때 당시 있으면서 남한에 간 어떤 사람을 알게 됐거나 그러면 이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이 차이거든. 그렇죠. 같이 있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잠깐 숨어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 다섯 여섯 명 중에 제가 먼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이후에 한국 나와서 한 사람하고 통화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전화해서 그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야, 너는 얼마나 좋겠냐. 정말 부러웠죠. 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야,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너도 이제 한국 오는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실수 없이 매사에 조심해가지고 꼭 한국에서 보자. 그 친구도 후에 한국 왔어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나가는 입구에 두 명인가 기다렸어요. 울란바타르에서 오신 분들인가 아홉 명이죠. 그래서 네. 왔다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가서 버스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몽골에서 도심에 다니는 한국의 버스를 구경만 했던 버스를 이번에 탔습니다. 네, 직접 타고 네. 공항에서 타고 버스 한 25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9명이 타는데 쭉 그 공항을 인천공항 서울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 도로예요. 그때가 7월 23일이니까 작은 야산들이 있어 옆으로 있었어요. 근데 도로도 멋있거니와 그건 이제 쫙 뻗은 도로이고 그 작은 야산들이 이제 그 숲이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순간적으로 북한에는 저 정도 야산이면은 나무 뿌리까지 다 뽑고 뽑아가지고. 아예 나무라는 그런 것이 없고 뭐 자풀이나 잣감목이 자라는 것도 다 비어서 쓰잖아요. 이제 숲이 꽉 차서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북한 말로 치산치수라는 그런 관리가 엄청 잘 돼 있구나. 숲이 너무 무거워져서 땅이 안 보이는구나. 그게 첫째 제가 굉장히 이제 그 받았던 거였고 가다가 도로에 보면은 이정표가 있잖아요. 네네,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가다가 월미도라는 그 표지판에 북한 영화 월미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북한에서 월미도 다 알죠. 아, 월미도가 진짜 있는 섬이구나.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월미도 영화가 금방에 떠올라가지고 그 옆에 앉은 선생 보고 선생님 북한에 월미도라는 전쟁 영화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했죠. 그 인민군 한계 중대가 맥아더의 5만 대군 상륙작전을 3일을 막아 영화로 주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 선생이 갑자기 인상이 달라지면서 뭐라 하면은 그래 그걸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지금 북한 영화를 지금 그렇다고 한 영화라고 설명했는데 선생이 버럭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북한에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치. 그 영화가 하도 북한에서는 사상선전 그래 가지고 그 영화의 주인공을 따라뵙기 위한 그런 그렇지. 운동도 그 하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투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선생이 갑자기 버럭 그 성을 내니까 아니 제가 영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니까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거짓말이지. 어쨌든 월미도라는 섬이 사실이었고 여기에 보니까 월미도 빠지는 도로가 있구나 섬이 있구나 하는 거 선생이 버럭성을 낸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대성공사에 도착해가지고 아홉 명이니까 이렇게 큰 이런 그 통에 각자 갈아입을 추리닝 주죠. 그 담배 무슨 이런 관식 그리고 속내 그런 걸 딱 세트로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샤워했고 딱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대성공사가 이제 시절이 시작됐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때는 대성공사에 있으면서 네. 담당 선생님들이 몇 명씩 데리고 바깥에 구경도 나가고 했었는데. 그렇죠. 했었어요. 조사 끝나고 나서 옷살에 나가는 거 이제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구탕 집에 갔어요. 그 잠이술 소주를 도수가 낮으니까 남자 다섯 명이 나가서 선생 보고 이제 얘기했지. 우리 이런 걸 한 박스 먹어도 안 취한다고. 웬걸? 한 3병 먹었는데 다들 이제 헛거부라진 소리 하니까 들으면서 웃기네. 얘들 뭐 자기네는 북한에서 센 술을 마신다. 이래 뭐 한 박스 꼈다 놓고 마셔도 뭐 안 취한다더만 뭐 3병 마시니까 다 헬렐레 한다고. 그래도 술을 이렇게 잘 마시고 좋아하니까 또 한번 나간대. 다음번에 나갈 때는 남대문 상가인데 실향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뭐 그때 제 기억에는 신의주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박천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분들이 우리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가워도 하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근데 중요한 건 쭈꾸미 볶음인가? 그런 식당에 갔는데 와, 그 쭈꾸미 볶음이라는 건 또 이제 저는 동해에서 그 쭈꾸미 서해 남해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맛있었구나.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 번인가 시켜 먹었어. 세 번. 그냥 그 선생님, 야, 이 배가 무슨 다른 건 이렇게 안 먹는데 이건 이렇게 먹네. 근데
근데 북한에는 쭈꾸미가 동해 쪽에는 없었어요? 동해는 쭈꾸미가 없죠. 그 저 여기서 낙지. 낙지. 네, 그런 거. 종류. 그 낙지 외에는 다른 그 이제 쭈꾸미 종류는 없어요. 없었구나. 동해는 쭈꾸미가 없어요. 저희는 바닷가에서 안 사니까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르죠.